나라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네, 나라가 생겼는데 국. 거기가 바로 김종국. 와. 수정 구슬이 뚝 떨어진 거 어머니가 받은 거야. 오, 금빛. 그런데 갑자기 그게 그럴 듯하네. 그게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종국이 딱 나온 거야. 비슷했어. 약간 그런 거야. 그런 거. 장난 아니야. 다음 순서로. 야, 저거 고역인데 안 끝났어. 도전 종국배리 준비되었습니다. 아. 종국배. 전 종국배. 허경아님의 정국배! 그래서 뭐 김종국 씨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죠. 아, 그럼요. 그래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이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떨린다 이거. 첫 번째 문제! 조혜선 여사님께서 둘째 아들 김종국님을 가졌을 당시에 꿨던 태몽은 무엇일까요? 태몽! 아, 태몽. 똑딱똑딱똑딱. 똑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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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정답을 들어주세요. 야, 엄청 썼습니다. 예. 저는 뒤에 길어서 뒤에 못 잡았어요. 이렇게 길어. 뭘 들었어? 머리 위로 들어줘. 머리 위로 남창희 씨. 자, 자 그럼 태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루는 하늘이 네.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큰 빛 한 줄기가 이 지구의 어느 한 곳을 딱 가르치고 예 그리고 나서 예 거기 비쳤습니다. 좋아. 그리고 나서 그곳이 나라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생겼어요. 예, 나라가 생겼는데 거기가 바로 김종국. 와. 비슷해 맞긴 비슷했어. 너 알아? 태몽은? 아니야. 거기에서 큰 알이 하나가 알? 알? 모두가 가져와. 너는 지금 사람 그 알이 갑자기 쫙 날라가. 갑자기 용이랑 호랑이가 뒤에 엉켜서 용호상박 용호상박 지연했다. 자, 나는 어머니가 네. 이제 너무 아름다운 동산을 간 거지. 네. 속에서 정말 수천 가지 색의 무지개가 하늘을 뒤덮고 거기서 금빛 수정 구슬이 뚝 떨어지는 거 어머니가 받은 거야. 오, 금빛. 주연자가 그런데 갑자기 그게 그럴 듯하네. 그게 쩍 갈라지면서 거기서 종국이 딱 나온 거야. 비슷했어. 약간 그런 거야. 정답 아니에요? 그런 거야. 아, 정답 아니에요? 그 아이가 커서 어떻게 돼? 재밌다. 김종국이 됐다. 박수 해주세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아니 진짜 종국이 태몽이 뭐였어요? 걔는 무슨 딸 태몽처럼 뭐 그냥 뭐 호랑이 이런 게 아니고 큰 나무였어. 내 복숭아를 딱 복숭아? 예, 예. 저도 복숭아인데. 아 그래요? 그래요. 진짜요? 예예예. 예, 예. 자 다음 문제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미운 우리 새끼 타이틀을 위해서 일부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김종국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이상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준에 대해서 써주세요. 이상형. 예. 듣자마자. 듣자마자. 이거를 고민을 하나? 형. 김종국을 그렇게 몰라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엑스맨 때 엑스맨 누가 있었나 보다. 엑스맨 때는 뭐야? 엑스맨 요즘도 아 이 이거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요즘도 많은 분들이 다시 보고 있더라고요. 은혜가 좋냐? 좋다. 정말 남자가 남자. 물어보는 은혜가 좋냐? 은혜가 좋냐? 너는 싫으냐? 당연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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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하지.
레전드 영상이잖아요. 이건 한번 진짜 얘기는 해줘야 될 부분이 네. 좀. 내가 설명을 예. 해줄게요, 여러분.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석진 씨. 김종국을 모릅니까? 네. 일단 종국이는 네. 외형적인 부분보다 성격을 더. 아, 그럼요. 그럼. 이건 진짜예요. 맞아요. 그리고 부분은 살면서 닮는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벌써 닮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누굴까요? 천생연분. 자, 하나, 둘, 셋. 박세리. 박세리가 닮으셨지. 그걸 보자마자 죽는 거 아니에요? 난 정말 천생. 요즘 박세리 씨가 방송하잖아요. 아니, 박세리 굉장히 적극적이고 성격. 맞아. 아니면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지? 운동잖아. 둘이 결혼해서 난리나지. 헬스 클럽과 골프 연습할 수 있다. 그런 장소를 만든다고 거짓말 할 거 아니야. 너무 어려워서. 이번 순서는 뭐냐? 거장 김종국의 전설 속 미담을 미담을 아 맞지. 야, 미담. 했습니다. 야, 그만해라. 뭐 내 미담. 저는 이번 연도에 우리 김종국 씨가 솔직히 저는 이번 연도에 우리 김종국 씨가 책 하나 정도는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야이씨. 하지마. 공둥이에서 미담 좀 얘기해도 됩니까? 네네. 아, 미담 수선입니다. 아니 나 진짜. 미담 있어요? 어. 미담 있어. 아 내가. 그렇지. 아니 내가 진짜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할게요. 아니 이제는 얘기해. 이제는 얘기해. 내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름표 특기 할 텐데. 아 미담이 거기에 있어. 이름표. 김종국이다! 김종국이다! 아! 아! 야! 아! 어제 왜 이러고 와? 아 그러니까 난 기분 줄 알았어. 아 이름표를 이게 딱 뜯기는데 내가 어깨가 좀 아팠거든. 뜯기고 사실 기분은 좀 안 좋았는데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거야. 어깨가 뜯기면서 내 고통도 함께 가져간 듯한 그런 느낌. 진짜로 그래서 감옥에 가서 내가 약간 50견이 있었어. 야, 이게 결린 게 다 없어. 이게. 야, 미담이에요? 그래? 형 어쩐지 가벼워 보이더라고요. 그지? 네. 그러면 저도 하나 가도 될까요? 바로 이어서. 지난번에 한번 형님한테 딱발을 맞은 적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전까지 진짜 사실 스트레스랑 이런 것 때문에 막 편두통 이런 게 좀 심했거든요. 근데 이걸 한 방 딱 맞고 나서부터 남지. 진짜 지금은 혈뚫린. 내가 마치 지금 방금 태어난 것처럼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죠. 애기. 예, 네. 머리가 너무 많이 아픈 거예요. 네. 저 좋잖아요. 근데 너 되게 심했잖아, 편두통. 진짜로요. 저는 고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야, 근데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